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좋은 스피치를 위해서는 스피치의 시작이 좋아야 하는데요. 이 스피치의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피치의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리즈 나이스한 스피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나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매번 떨리게 되죠. 안녕하십니까? 민진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름을 뭉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민진아입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하는 자신, 내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름에서 더 천천히, 정확하게 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시작할 때이 자기소개를 탁 잘해서 집중을 시키면요. 관심이 없던 청중들도, 이 사람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 뭔가 오늘 딱 느낌이 왔어.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청중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중심을 잡아주고 확실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 공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떨리는 거거든요. 자, 그 자기소개 공식. 와 법칙입니다. 와 법칙의 W, Y입니다. 내가 왜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내가 왜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풀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민진아입니다. 모처럼 동문회 골프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이라 쑥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필드에 나와 교수님과 동문들과 함께 골프를 치니 참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 attitude입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태도로 풀어서 말하는 겁니다. 골프 실력은 부족하지만 골프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골프는 스포츠이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프를 통해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진아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 모임에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야 된다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스피치가 괜찮아. 어렵고 긴장되는 이 상황을 확실하게 아주 쉽게 깨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Ask. 자, 그럼 어떤 질문으로 스피치를 시작하느냐? 가장 무난한 것은 날씨, 날짜, 현장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날씨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두 번째는 날짜입니다. 환경의 날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세 번째,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셨나요? 평소에 내가 관심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스피치의 시작에서는 관종이 되어야 됩니다. 나르바, 나르바. 네, 이렇게 관종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시킬 수 있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쭉 보여드린 질문들이 있죠? 이 질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열린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린 질문이라는 것은요,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할수 있게,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입니다. 이 열린 질문을 한 다음에 발표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답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리즈 나이스한 스피치. 지금까지 스피치의 시작이 너무 어렵고 두려우셨다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당당하고 멋진 스피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최고.